오늘 가서는 그럼 봐서 결과 보고 올릴 거야? 어? 아, 난 무조건 올려야지. 나 무조건 올려야지. 한 마리라도 갖고 있는 게 낫지. 뭐 봐봐, 은행에 돈도 있지만 정자도 있으면 정자도 있으면 아, 올리러 가는 거야? 어머, 내가 얘기한 걸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그때 정자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꿈이 이루어지네요. 많이 올려라. 많이 올리래.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난 올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올렸을 때 그 이 마음의 편안함이 좀 든든할 거야. 아,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이자는 안 붙어? 아재 개그. 우리 이따 이제 네가 추천해서 거길 가잖아. 너 뭐 지난번에 뭐 얘기로는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그거 예전에 건 이제 소멸돼 때문에. 그렇죠. 폐기. 폐기. 이런 생각을 했지. 한번 다시 재저장을 시키는 게 그때보단 지금이 낫지 않을까. 아, 상태가 그때보다 좋은 상태의 양질의. 왜냐면 그때보다 스트레스 어깨가 지금이 더 가벼운 상태니까. 지금 어쨌든 내 생활의 어떤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빚이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고 지금 이제 좀 그렇지. 형, 이런 걸 어머님하고 상의해본 적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것까지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야. 아, 엄마가? 우리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시지. 걱정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라고 종국이한테 얘기는 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라 좀 해야죠. 하고 해야죠. 형, 결과 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올려. 보관 계약을 하면 이거는 이제 서류상 아내이거나 형만 찾으러 올 수 있어. 그렇겠지. 이거는. 그리고 내가 이걸 찾을 때에도 이거를 가져가게 될 상대가 아내인 게 확인이 돼야 내줘. 그러니까 얼린다고 무조건 내가 뺄 수는 없어. 폐기시키든지 연장하든지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걸 갖고 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살아있어요? 나는 사실 분기별로 혈액검사를 받으러 가. 때때로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 그걸 이제 하는데 사실은 기준치를 넘어서 나와. 아이 형, 곧 있으면 밝혀줘. 아니 그러는데 형, 아이 형, 곧 있으면 밝혀줘. 아니 그러는데 진짜로 정말로 다른데 전혀 이상 없고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축하한다 그랬어. 어머머머. 에이 형, 그냥 축하한다 그랬어. 에이 형. 어? 아유. 다 그런 걸로 치고 갈 거야. 그냥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곱창집에 앉아서 뻥만 그냥. 아유. 곧 있으면 밝혀진다는 거. 야, 응? 나 그것도 있다. 몇 나왔는데요? 자료를 사진 내 하나 갖고 있어. 5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자료로 보관하더라. 자가 표준이래요. 그러니까 5 이상 나오면 뭐 대단하다고 다들 저장해놓고. 그래. 아니 근데 이 이후에 사실은 8이 넘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진 정리하면서 내가 없어졌어. 봐봐, 자. 테스토스테론 7.3 나온 거야? 7.30 나와갖고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진 거야.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다른 부대 검사. 와, 형 재훈이 형보다 높네 그럼. 지금 종국이가 9 나왔고 동해병이 7 나왔거든? 이야. 아 그래? 그럼 형이 2등이야 지금. 아 진짜? 응.
그럼 지금 현재까지 말한 사람들 중에 따지면 내가 몇 등이라고? 2등. 2등이 하나? 응. 나 연예계 남성으로 본 2등이야 지금? 종국이가 1등이니까 구 나와가지고. 아, 김종국씨야 진짜. 근육질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정말. 내가 2점대가 나왔어. 지금 현재 제일 최하위거든. 여기 레인지에 뭐 그치 뭐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지금 우리 쪽에서 아마 하위권이 나하고 준호 원희 형 흥미가 참 낫네. 근데 형이 지금 호르몬 수치 8이라고 했는데 7.5. 7.5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디서? 오른손을 딱 올리잖아요. 오른손. 응. 오른손. 응. 근데 뭐 하는 이, 거야? 이 팔을 일어서. 자. 아, 이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배에다 이게 손을 딱 대고 누르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형이 힘이 이게 정력이 좋으면 버티는 거고. 뭐 시험해 보는 거야? 자, 버티면 된다고? 알겠어. 오, 잘 버티네. 오, 형.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주먹 얼굴이. 오, 잘 버티네. 오, 형. 이게 누른다고 이게 더 형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센데? 일로 와봐. 어? 형 센데? 이걸 누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걸 누르면 이제 힘이 빠지게 돼 있어 여기. 어, 그래? 여기 탁 누르면. 자, 한다. 자, 한다. 내가 그냥 손 내리는 거야. 예상대로네. 나 좀 살살 누르지. 좀 맞는 것 같다. 상민아. 상민아. 보관해야 돼, 그래서. 어? 그래서 보관해야 돼. 평균 연령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 둘이 저거 먹고 있으니까 식당에서. 오, 냉동 시키나 봐요. 엄마야, 진짜다.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또 쓰네. 야,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온다. 첫 줄부터. 성명하고 옆에 남편이라고 써 있는데 안 했는데 아무것도 나 혼자잖아. 와이프나 누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야, 이런 것도 해야 돼? 혼인신고의 유무에 사실혼 미혼. 근데 여기 이혼은 없네. 저 인간 자꾸 스스로 자꾸 저러대게. 저 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 타이밍인데 꼭 자기가 한 번씩 한다고. 근데 문지표가 상당히 디테일하다. 이건 정말 정말 개인적인 정보인데 이거는 지난 6개월 동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6개월 안에는 다 만나는 거지 여자를. 그런 행복한 순간을 기준은 6개월이라고 했다는 거. 6개월 정도면 행복한 순간을 평균 맞이하긴 하나 봐.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형은 언제 했어? 마지막 연애? 마지막 연애? 연애를 마지막 한 지는 12, 3년? 됐지. 어이구. 세상에, 3년. 아이고. 참 우리 승수 형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을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인물도 좋고 그럼요. 점잖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들이 연애를 12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오직 그러면 내가 너 남성성의 문제이냐. 네. 네. 아, 예, 예. 갖고 들어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떨리지. 큰 소리 쳐도 떨릴 거야. 떨리지. 네. 떨리지. 결관계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네, 네, 오늘은 이제 예전에 한번 오셨어서 네, 한번 네, 네, 하셨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를 이제 보시기는 할 건데 네,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떨리겠다. 결과 한번 보고 네. 한번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 이상민님 결과 네. 네, 지금 먼저 볼게요. 네. 네. 과연 어떻게 나올까? 차이가 있을까? 우리 예전에 2019년도에 네. 검사를 하신 이제 먼저 호르몬 검사 하셨는데 네. 뭐. 네.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2.4에서 8.3까지가 정상인데 2.7로 정상 범위기는 한데 굉장히 좀 낮은 쪽 네. 정상이었어요. 2.7로 정상 범위기는 한데 굉장히 좀 낮은 쪽 네. 정상이었어요. 네. 저, 낮았구나. 그 재검사 이제 4년 뒤에 네,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네. 네. 내가 떨린다. 3점 몇 나오나? 나왔으면 좋겠다. 2.8로 아까랑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차이가 없네요. 근데 2.8로 아까랑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네요. 근데 어떡해. 올랐네. 아, 0.1이. 올랐어. 0.1. 0.1. 다행이네. 빚 갚고 그래도 조금 지금 4, 5년이 지난 걸 감안했을 때는 0.1도 좋아진 거 네, 이게 뭐 나쁘지 않은 많이 좋아진 수치예요. 아까 식 먹어서? 식 먹어서 1 올랐네. 0.1 올랐어. 식 먹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정액검사. 중요한 건 정액검사. 그렇죠. 결과가 또 이제 중요한데 이제 움직이는 정자 운동성이 42% 이상 돼야 되는데 15%로 떨어져 있고 15%로 떨어져 있고 다 죽었어요? 아까는 이제 30%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도 한 절반 정도 어머나 아이고 그리고 어이구 아이고 더 내려갔다 운동성이랑 정상 모양 정자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떡해 이렇게 또 수치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통 보여드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그런 아. 네, 정자라고 아. 이제 뭐 요 정도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다 뭐 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우리 상민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라고.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라고 이놈들아. 아이고, 어떡해. 너무 리얼하네. 아 이거 얘 오늘 밤중에 찍은 거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 아 이거 밤낮인데. 네, 저희는 받아서 이제 바로 저희가. 형 이거 아니 형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얘네 지금 회식하고 자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정액 검사는 최소 두 번 이상은 확인을 해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의 검사 결과가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해 심각하단다. 사실은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그러니까. 있어요? 뭐 이 원인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각종 검사들 통해서 이제 교정할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 아 있대요. 수술까지 이게 수술로 가능하다면 수술을 받을래요 전. 이제 차후에 수술 받을 거라고. 아 이제 어떤 의지가 해야죠. 있네요 저 형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아니 그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자연 임신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사실은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연 임신보다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시술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좀 수치는 아이고 상태기는 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운 어떻게 할 수 있대. 이 정도면 나중에 막 혹시나 날에도 인공수정은 가능해요. 뭐 사실은 인공수정보다도 시험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좀 수치는 좀 낮은 아 시험관 아 그 다음 단계 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결혼해야 가능한 거죠. 일단은 결혼을 해야 예 가능한 거죠. 그건 이제 여자친구랑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사실혼 관계 이상이 돼야. 아이고 진짜야 심각하다 야. 선생님 눈에는 몇 마리나 쓸만한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몇 마리나 쓸만한 게 아이고 불쌍해. 어떡해. 이거는 전체 중에 일부를 샘플 이제 내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네. 미안하다 상면한 개수를 셀 수 있을 것 같아. 17마리 되는 거 지금? 17마리 17마리 아유 일단 올리는 게 좋아요. 나빠지는 거를 대비해서는 사실은 뭐 냉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죠. 준호는 아직 얼리고 있어요? 뭐 한번 저희가 냉동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계속 뭐 본인이 폐기를 원하지 않는 한은 계속 아, 보관. 준호가 여기 아 여기서 얼려가지고 여기서 좀 잘했네. 알겠습니다. 이제 형 거. 네. 나 진짜 떨려. 안재로 어떡해. 김승수님 그 검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이고 가슴 떨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 근데 난 저 컨디션 상태가 네. 정말 최악일 때 와서 했거든요. 네. 다 깔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노래하기 전에 목이 아프네 뭐 이런 거 다 까는 것처럼 네. 핑계. 독감을 17일을 알면서 항생제를 계속 먹고 그런 상태에서 근 10년간 사실은 그 몸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예약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와서 해서 사실은 걱정 되게 많이 아 10년 동안 공교롭게 지금 최근이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일단 피검사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7.0으로 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오! 이야. 오! 맞구나. 잘 났다. 오~ 남성 호르몬 수치가 7.0으로 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네. 상민이 부러워하면서 쳐다. 대박이다. 이제 문제는 다음부터 이제 정액 검사. 네. 이제 문제는 다음부터 이제 정액 검사. 네.
문제가 또 문제가 오. 정상 모양 정자 4% 이상 돼야 되는데 2%로 여기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2%로 여기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이구. 아이고 어떡하나. 그것만 높아도 또 소용없구나. 정상적인 게. 이제 역시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는 게 더 보는 게 더 실감이 날 텐데. 이거 아까 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순간 가슴 철렁했어. 저기 보시면 이제 아 좀 아, 얘는 좀 빠르다. 조금 더 숫자가 좀 다르네. 여성분들은 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시는 유리. 나도 처음엔 찍어 갔어요. 어떡하니? 간절하네. 간절해. 어머. 처음 만나면 이렇게 애들 자기 애니까 찍어놓게 되더라고. 찍어놓고 싶었어. 나도 이거 처음에 2017년, 그 2019년에 검사할 때는 나도 영상 찍어놓고. 아니 근데 보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갖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김에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좀 그냥 농담반 하셨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양만큼 예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냉동하는 양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냉동의 목적은 이 냉동된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시술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술들의 성공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병의 기준은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시술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꼬봐. 근데 어머님은 그때 얼리더라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 네네. 그랬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만큼 땅만큼. 우리 만큼 땅만큼. 어머님. 정자가 그 맛이 있나? 어머님 그거는 되게 힘든 얘기예요. 그 형 얼릴 거지? 결정했어요? 욕심내지 말고 형 이 정도 살아 있을 때 얼려요. 근데 나는 조금 욕심이 나는 게 정말 근 10년 동안에 가장 컨디션이 최악일 때 사실은 이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 얘기 그만해요. 아유, 저 얘기 왜 이렇게 60 되겠다, 60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제 컨디션을 찾고 나서 아, 이거 올리고 찾고 또 올리고 하면 되죠. 그렇지. 이런 게 아프지 마요. 너는 난 올려야죠. 올릴 거야 꼭? 난 올려야죠. 일단은 준호 옆에 올려주세요. 아 예. 제일 맛있는. 준호 얼고 있는 옆에. 서로 인사. 그 자기네들끼리 인사. 아버지가 친구니까. 아버지 얼어 있어서. 네. 아,